52대 대한변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2번 안병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전주지방 변호사의 역대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황규표 전임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이번에 새로 또 회장이 돼서 내년 1월 1일 취임하시는 김학수 회장님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전주에 대해서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저는 뭐 처가가 전주이고, 또 이 전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주에 오는 이 KTX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 자체가 마음을 참 평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참 저는 이 대한변협의 위상과 또 변호사의 위상, 이걸 어떻게든지 좀 새롭게 정립을 하고 또 높여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참 지난 2년간 대한변협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역수호, 그걸 가장 먼저 앞세웠던 이 현 집행부였습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직역수호 위원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직역수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뭐 정원을 줄이겠다고 해서 결혼보충제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변호사의 영역을, 중요 영역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또 16년 동안 막아왔던 변호사법의 소송 대리권 조항은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노무사들도 소송 대리권을 달라는 법안을 환노위에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직역을 수호하겠다고 출범한 현 집행부가 뭘 했는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왔던 직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저로서는 직역 수호라는 가장 큰 명분을 걸고 출범한 집행부가 가장 많은 직역을 빼앗기는 또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공약은 직역 수호를 넘어서 직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법률시장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난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직역 수호를 넘어서 직역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역 확대를 위해서 제가 추진하는 주된 내용은 일본의 버테라스와 같은 사법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사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법률 문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법률구조의 중심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을 때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법률 지원, 법률구조활동을 위해서 설립됐던 법률구조공단이 지금은 그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3만 2천여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역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억지로 많은 사건을 만들어내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맡고 있는 국선변호, 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국선변호의 효율적 체계가 법원이 주관해서 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법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변협 중심의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의 제도를 새롭게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될 때 변호사 강제주의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변호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경우에 저는 국회에 전혀 접근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뭐 저는 항구심부터 하고 싶지만은 일단 항구심부터 먼저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법률구조제도에 정착 없이는 국회를 설득할 수도 없고 한 발짝도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사무실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사법지원센터에서의 법률구조사업, 이걸 전제로 해서 국민들도
법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대한변협이 중심이 돼서 법률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변호사와 사건 경위수가 지원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국선 변호사 사건도 배당하고 법률구조 사건도 배당하는 식으로 법률시장 전체에 파일을 늘려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개별 법률로 상당수 들어가는 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법무감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회계사들이 외부 회계감사법을 도입해서 회계사들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ESG 경영이나 준법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외부 법무감사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 확대,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서의 성년 후견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년 후견 시장도 우리 변호사들보다는 사회복지사, 회계사, 여타 다른 영역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성년 후견 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역할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을 저희들이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회원의 소득은 두 배로 늘리고 지금까지 임원들이 맡아왔던 특혜는 절반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현 집행부는 임원들한테 스스로 특혜를 부여해오는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검찰, 공정위, 언론이 현재 각종 소송을 현 임원들이 맡아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수임료를 또 받고 연결연패했습니다. 저는 변호인이 맡아야 될 소송이 생기면 그 부자의 전문가 변호사를 공모 내지는 의견수립 절차를 거쳐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 변호사회의 경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수당, 셀프 인상을 통해서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이 얼마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법인카드를 제외하고도 월 한 1,400여만 원을 받으면서 또 법인카드를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임원이 상근직도 아니었던 자리를 상근직으로 만들어서 월 평균 내지 1,400을 받으면서 법인카드를 또 별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가 돼야 될 임원들의 자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 잡겠습니다. 회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협회가 되어야지 회원들에게 불림하는 협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플랫폼 문제, 지난 2년간 협회가 풀어오지 못한 플랫폼 문제, 저는 당선되면 100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저는 변호사법상의 광고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광고 사전 심사제 강화하고 매출액 대비 광고비 지출 제한 이 문제를 회원들의 정문을 돌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 징계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일일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야 될 의견을 듣지 않고 사전 성명 등이 줄한 전국 설명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무능을 유능으로 만들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방 변호사의 회장단을 자문기구로 승격시키고 지방의 지역소 특별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구성을 해서 모래알처럼 흩어진 변호사들을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방 변호사의 회원 여러분들이 대형로펌이나 서울의 어떤 변호사들보다 정보나 교육에 소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판례 검색이나 교육 내용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들보다 혜택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고 배려 속에서 토론과 감사기능 총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가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